네, 오늘 현장에 나와 있는 유병재 철미석입니다. 이 당시 조선의 상황은 굉장히 흐리고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골든 타임.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인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 시간. 오. 대화사상 다 바꾸자예요. 전차가 개통되고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. 그런데 끝난 거야. 나라를 뺏겨라. 타임아웃이 됐습니다. 그리고 본격적인 일본의 수탈. 아니, 저 사진 뭐야? 오. 일본이 살루탑을 쏜 거예요. 이건 먹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된다. 조선 최후의 골든타임. 왜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는지.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유병재 설민석입니다.